여러분께 넘치도록 받은 관심, 또 사랑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난 2009년 손석희 앵커는 100분 토론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선 집중. 그와 함께 손석희의 시선 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을 해왔던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도 하차했습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하차 통보를 했죠. 뭐 알았다, 알았는데, 알겠는데 이유나 좀 묻자. 도대체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PD의 대답이 나도 모르겠다였어요. 나도 모르겠고 위에서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 당시 시사 프로를 진행하던 김미화 씨도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재철 전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사장님께서 MBC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가셔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 사장님까지 이런 정도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겠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국정원 문건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좌편향 출연자의 퇴출 전략이 담긴 문건도 있었습니다. 좌편향 아이콘 연예인은 개전에 정이 없으므로 조기 퇴출 동력. 좌편향 소굴이 라디오 시사 프로 내 종북 패널들도 적절한 계기와 명분을 구실로 순차 정리. 특정 진행자들을 반드시 교체하라는 문건도 보입니다. 경영진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손석희는 TV 100분 토론에서 무조건 빼고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는 일단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 연예인 재고 논란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정부의 비판적인 출연자들을 좌편향 방송인이라 하여 따로 관리했습니다.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요청으로 작성한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견제 방안입니다. 과거 오공식 탄압이라는 공세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해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소리 없이 치밀하게 추진. 좌파 연예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연예계에서 고사 유도. 연예 기획사들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과 함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 이루게 해준 아이들에게 그런 추억을 심어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동 씨가 출연하던 프로그램 폐지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정이 아닌 일회성 출연조차 문제로 삼았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국정원의 검열 대상. 정치 풍자 프로는 특별 관리 하에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퀴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서민 스타일. 아, 왜 싫어? 그냥 MB 스타일이 더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대 강남 스타일. 아, BBK, BBQ 어때? 이 프로그램을 만든 무한도전 PD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이유로 좌편향 PD로 보고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을 쓴소리로 자기 성찰의 하나의 계기로서 쓴소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더 나아가서 이념적 목적을 가지고 정권을 공격해서 전복시키려고 하는 기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대응법은 어떻게 되냐면 대화와 소통이 아니고 속가내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문건 맨 밑부분에 배포라는 작은 글씨가 눈에 띕니다. 이거는 외부로 나가는 건데 청와대로 간 거고. 어떻게 청와대로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실장이 없어져 있잖아. 이건 민정수석이고 홍보수석이고 다 예수석이고 저희도 써놨잖아요. 국정원의 법으로 정해진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자신들이 그냥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관련되는 인사들이 여기도 이 기록에 보면은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홍보수석들 같은 사람들도 수시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한 문건이라고 보는 게 뭐 100% 확실하다고 보고요. 몇몇 문건의 오른쪽 상단에 표기된 청와대 요청자료 문구. 이 문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머리면 여기는 손발인데 예, 싱크탱크로서의 손발인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이 국가기관들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획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국정원 정보관은 MBC 경영진을 만나 수뇌부의 의견을 전하거나 MBC 내부 동향을 살펴 국정원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엔 국정원 정보관이 당시 MBC 보도본부장에게 특정 연예인 퇴출을 요청했을 때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원 측의 심각한 우려와 관심 표명 내용을 충분히 접수하여 향후 동건 대처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언약하지만 MBC 현 경영진은 지금도 머릿속에서는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한 국리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장 지능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테니 일단 믿고 맡겨주기 바랍니다. MBC 내 종북 세력 척결 작업은 김재철 사장 지휘하에 자신, 부사장, 편성제작본부장 등 4명이 팀을 이뤄 비밀리에 수시로 모여 전략을 수기하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수뇌부로부터 MBC 개혁이 주춤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달받았으며 본인은 이러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각별히 분발하고 있습니다.